수작업 방식의 도면 작성에서는 곡선을 포함하는 도형을 정확히 작성하기란 매우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토캐드를 통해 다양한 지름값을 활용하여 정확한 곡선 도형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습 도면으로 쉽게 따라 배우는 2D 오토캐드 교재 125에서 126페이지의 서클 명령, 153페이지의 도넛 명령, 135에서 136페이지의 엘립스 명령, 그리고 127에서 132페이지의 아크 명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곡선으로 구성된 원, 타원, 코, 도넛과 같은 형태를 정확한 치수 등을 활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내부와 외부 지름값을 입력하면 도넛을 그릴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도넛 명령어를 잘 활용하면 원형 철근이나 원형 파이프를 도면으로 표현할 때 편리하겠는걸? 벌써 점심시간이네. 오늘은 그럼 커피와 도넛을 해보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정확한 지름값을 가진 원형의 단면을 간단한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할 경우 도넛이라는 명령어로 내부와 외부 지름값을 입력하여 편리하고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클 명령. 서클 원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닫혀진 곡선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원이죠. 원과 타원을 구분할 수 있지만 타원은 반지름값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원은 반지름 또는 지름을 가진 객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은 명령어 입력창에 서클을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단축키 C를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명령어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죠. 리본 메뉴의 홈탭 그리기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원 명령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원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그 옆에 다음과 같은 드롭다운 버튼이 있는데요. 이를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원의 작성 방법의 명령 아이콘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지름 지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름, 세 번째는 두 점, 그 다음 네 번째는 세 점, 그 다음에 TTR, TTT라는 방법, 총 6개의 방법을 가지고 원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지름 값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지름부터는 여러분 직접 옵션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반지름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점을 마우스로 여러분들이 임의의 곳에다가 지정해 주신 다음 반지름값을 입력해 주시면 해당 반지름에 해당하는 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지름이라는 것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반지름이 합친 값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좀 성격이 다른 것이 바로 두 점, 세 점, TTR, TTT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지름과 지름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점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주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이라는 것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의 임의의 곳에다가 두 점을 지정해 주시면 그 두 점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원을 작성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세 점이라는 것은 화면에 임의의 곳에다가 세 점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지정해 주시면 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 작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TR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반지름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각이 있는 두 선이 있다라면
이 두 선을 여러분들이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지름 값을 지정해 주시면 이 두 선의 접한 그리고 입력하신 반지름에 의해서 원이 작성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TTR 방법입니다. TTT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다라면 세 개의 선분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즉 클릭해 주시면 이 세 개의 선분을 접하는 원을 작성해 주는 방법이 바로 TTT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서클, 원,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은 단축키 C를 활용하고 명령어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해당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 중에 그리기 패널에 존재합니다. 원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원의 원 아이콘의 밑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해당 6가지의 명령어에 대한 아이콘을 별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중심점과 반지름 값을 지정하는 방법, 중심점과 지름값, 투점 포인팅, 회전 포인팅, 접선, 접선, 반지름값, 그 다음에 접선, 접선, 접선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 예제를 보시면 반지름이 150짜리인 원입니다. 이럴 경우는 리본 메뉴에 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중심점 반지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명령 입력창에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마우스를 활용해서 임의의 곳에다가 중심점을 지정해 줍니다. 클릭. 이 다음 바로 반지름값 150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반지름 150에 원이 작성이 됩니다. 두 번째 실습 예제를 보시면 지름이 300짜리인 원입니다. 이럴 경우는 원 명령 아이콘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셔서 중심, 지름, 명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중심점을 지정해 주시고 직접 300이라고 지름값 입력한 다음 엔터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름 300에 원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점 포인팅 방법입니다. 두점 포인팅 방법은 두 개의 점을 마우스 이용해서 클릭, 즉 포인팅해서 원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즉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본 메뉴에 원 명령 아이콘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두 점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세 점 포인팅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원 명령 아이콘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세 점 명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지정해 주시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접선, 때로는 접점, 접선, 때로는 접점,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 두 선 사이에 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서 원 명령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접선, 접선, 반지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령어 입력창에 첫 번째 접점에 대한 객체 위의 점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이 위치할 선을 하나 클릭해 주시고 다음 선을 클릭해 줍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보시면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접선 사이에 반지름 50인 원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선, 접선, 접선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서 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선, 접선, 접선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고 사각형에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을 접선으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세 개의 접선을 통과하는 원이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명령. 도넛 명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넛 명령어는 두 개의 지름을 활용해서 만드는 하나의 도넛 형태의 객체를 작성해 주는 명령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로는 DO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홈탭 그리기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서 동일한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넛 명령어는 지름값을 두 번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내부 지름하고 외부 지름이죠. 예를 들어서 내부 지름을 50, 외부 지름을 100이라고 입력하신다면 50의 지름과 100의 지름을 가지는 이런 도넛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이 사이의 공간은 색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도넛의 위치, 도넛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위치점을 화면의 임의 곳에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 도넛을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과 이 선 사이는 하나의 색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 색이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때 함께 사용하는 옵션이 바로 Fill Mode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ill이라는 명령어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명령어 입력창에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Fill 명령어를 실행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변수 값을 묻게 됩니다.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인데요. 지금 보시면 0이라는 변수 값은 객체 안을 채우지 않는, 지금 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색깔이 객체를 채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1이라는 것은 색으로 객체를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 현재 상태는 1로 되어 있을 텐데 0으로 바꿔주신 다음 반드시 명령 입력창에 리젠이라는 명령어를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거나 때로는 단축키 RE라는 단축키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셔야지만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도넛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 명령의 단축키로는 DO를 활용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개의 지름을 활용한 도넛을 생성할 수 있고요. 작성된 도넛을 fill과 regen이라는 명령어로 활용해서 채움 모드를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내부의 지름은 100이고 외부의 지름은 30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넛의 형태를 도넛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DO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내부 지름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부 지름이라는 것은 안쪽 지름을 의미합니다.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지름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3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넛이 위치할 위치점을 마우스를 활용해서 클릭해 주시면 동일한 도넛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SC 우측에 보시는 이러한 도넛은 내부 지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 입력창에 DO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한 다음 내부 지름은 0, 엔터, 외부 지름은 300, 엔터, 마우스를 이용해서 위치점을 클릭해 주시면 내부 지름이 사라진 솔리드한 점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하얀색으로 색깔이 솔리드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Fill과 Regen을 활용해서 채움, 지금 이 현 상태를 채움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채움 단계의 상태를 비움 단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FIL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옵션을 보시면 켜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끄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현재 화면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 입력창에 리젠이라고 입력합니다. 리젠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색은 사라지고 도넛을 구성하는 선만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립스 명령. 엘립스 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다르게 타원은 반지름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단일 객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어는 엘립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단축키로는 EL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 메뉴의 홈탭 그리기 패널에서 다양한 방법의 타원의 명령 아이콘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할 수 있습니다. 타원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점을 지정해서 타원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의 다음과 같은 선이 있다라면 중심점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끝점 그리고 다른 축의 끝점을 지정해 주시면 이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즉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들을 통과하는 타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심점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축과 끝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동일하게 화면상에 다음과 같은 선분이 있다면 타원의 시작점 그리고 끝점 다른 축의 끝점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이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타원을 작성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원용 코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동일하게 화면상에 다음과 같은 객체가 있다면 굳이 뭐 객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려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축의 시작, 끝, 다른 축의 끝점, 그리고 다시 호의 시작점과 호의 끝점을 지정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호의 일부분인, 타원의 일부분인 호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줄 수 있는 옵션 방법입니다. 엘립스 타원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엘립스 타원 명령어는 단축의 EL을 활용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해당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 중 그리기 패널의 사각형 명령 아이콘 아래 부분에 타원 명령, 즉 엘립스 명령 아이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엘립스 타원의 명령어들은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중심점, 축 끝점, 타원형 호의 명령 아이콘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엘립스의 작성 방법은 중심점 지정을 이용한 타원 작성, 축과 끝점을 이용한 타원 작성, 타원형의 호의 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해당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는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명령 아이콘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리본 메뉴 그리기 패널에 엘립스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점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주시고 끝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른 축의 점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타원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과 끝점을 이용해서 타원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그리기 패널에서 타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축 끝점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고 좌측에 특정점과 축의 끝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의 점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면 축과 끝점을 이용한 타원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원형 호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타원 명령 아이콘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 호를 클릭해 주시고 동일하게 축의 시작점과
축의 끝점, 그리고 다른 축의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의 시작점과 그 다음에 끝점을 지정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타원의 일부분인 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 명령. 아크 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을 작성해 주는 대표적인 명령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명령 입력창에 아크 또는 단축키 A를 입력하셔서 해당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아이콘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해당 명령 아이콘은 리본 메뉴에서 홈탭 그리기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홀을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홀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11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세 점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작, 중심, 끝점, 시작, 중심, 각도, 그 다음에 시작, 중심점, 길이 등등 해서 다음과 같이 11가지의 옵션 방법을 이용해서 홀을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세 점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에 세 점을 지정해 주시면 세 점을 통과하는 홀을 그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이용하는 방법은 시작과 끝점을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움직이셔서 방향점을 지정해 주시면 그 방향점에 의해서 홀이 작성되어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끝 반지름 방법은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 주시고 정확한 반지름 값을 입력해 주시면 해당 반지름 값이 적용된 홀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크 호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는 단축키 A를 활용하게 됩니다.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 다음과 같은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여러 가지의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서의 호 명령 아이콘 밑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보면 다양한 호의 작성 방법이 아이콘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점을 활용한 호의 작성, 두 번째는 시작, 끝, 반지름 값을 이용한 호의 작성, 세 번째는 시작, 끝, 방향점을 이용한 호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점을 활용한 호의 작성입니다. 리본 메뉴 그리기 패널에서 호 명령 아이콘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제일 상단 부분에 3점이라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를 이용해서 특정 점 3개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좌측 수직 라인의 중간점 클릭, 상단 수평 라인의 중간점 클릭, 그리고 우측 수직 라인의 중간점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세 점을 잇는 호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끝, 반지름 값을 이용한 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서 호 명령 아이콘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명령 아이콘 중에서 중간 부분에 시작, 끝, 점, 반지름이라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령 입력창에서는 호의 시작점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항상 CAD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면이라든지 그리기가 작성되기 때문에 좌측점이 아니라 먼저 시작점을 우측점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령 입력창에서는 호의 반지름 지정이라는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길이가 300이기 때문에
반지름 150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작점, 끝점, 반지름 값을 이용한 호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끝, 방향점을 이용한 호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서 호 명령 아이콘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작점, 끝점, 방향이라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과는 다르게 시작점을 좌측 또는 우측 아무 곳에나 여러분들이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좌측점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점을 우측점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해당 길이에 알맞은 호가 작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 막대에서 현재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직교 모드를 클릭해서 오프 시켜 주시면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호의 형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호의 형태가 보여진다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시작점, 끝점, 방향점을 이용한 호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도넛을 작성하기 위하여 입력해야 하는 지름의 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넛의 형태는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넛을 작성하기 위해서 입력해야 하는 지름의 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에 정답은 2번 두 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심점에서 반지름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원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서클 명령, 원과 원 사이를 채운 폭값을 갖는 폴리선의 특성을 갖는 도넛 모양의 객체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도넛 명령, 장축과 단축을 이용하여 타원 또는 타원형 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엘립스 명령, 그리고 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아크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치, 랭슨, 스케일 명령을 통해 객체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